네, 13년 전 생각이 납니다. 네, 버즈비투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3년 전이면 2004년인데요. 2004년인가? 네. 4년, 5년, 6년이었대. 네. 13, 12, 11년 전. 왜요, 근데? 그때 콜트 GE 시리즈밖에 없었습니다. 야, 네. 아, 엄청났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첫 기타가 콜트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때, 콜트의 그 솔로 시리즈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꽤 괜찮은 거였어요. 그게 제가 1999년도에 샀어요. 그거를. 그때 30만 원대 초반, 32만 원인가 이랬었거든요. 비싼데요? 그러면 그때 괜찮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타였어요. 그 엔트리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완전 저가가 아니고 중저가에 중저가. 해당하는 모델이었단 말이죠, 그게. 그때 이제 콜트 솔로 시리즈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 X, 그 콜트 X 시리즈가 엑스 있었고, 시리즈도 또 S가 있었고, 이러다가 이제 G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G 시리즈가 엔트리를 엄청 많이 잡았었죠, 그때. 예. G250이 그냥 뭐 진짜 베스트셀러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게 가서 뭘 살라 그러면 그 가게 규모도 보고 그뭐 종업원들의 친절함도 이렇게 보고 디스플레이를 깨끗하게 하고 청소 상태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대 초반 중반에서는 그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게 콜트 기타를 파냐 안 파냐? 이게 그 가게가 신뢰감 있는 좀 어선틱한 가게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그게 기준점이었습니다. 왜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콜트를 받아다 팔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렇게 어떤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한데 잘안 줘요. 이 콜트에서 좀, 그렇군요. 아막 구멍가게 이런 데잘안 주고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가 오래 좀 있는 규모가 좀 업장에 있고 준다. 돈도 좀 있고 이런 데를 자꾸 주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또뭐 워낙에 이제 저렴한 기타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팔수 있는 좀 예, 그런 그런 점. 업체들을 좀 찾겠죠. 예. 아무래도 박리다매가 필요한 예, 브랜드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소규모 공방 같은 느낌의 콜트 한두 대 놓는 게 의미가 없죠. 예, 쫙 깔아놓고 파는 그러니까 느낌이죠. 콜트를 사는데 좀 우리는 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받아가야 됩니다. 아, 얘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매상한테도 한 트럭씩 나갔어요, 한 트럭씩. 네. 진짜 뭐 그때 엄청나게 나가겠었어요. 그 G 시리즈가. 그리고 그때 그 버즈비에서 또 프리버드에서 그때 이제 저기 버즈비가 없던 예, 시절이죠. 그죠, 프리버드 시절에 그 패키지 상품 무지하게 많았었잖아요. 그 20만 원대 중후반에 예. 그 A자 스탠드랑 뭐 이거 뭐, 껴가지고 그 10W짜리 패키지 그거 앰프, 포장하느라 그거 아주 예. 그냥 예, 물류가 고생고생 하다가 나중에 패키지를 다 폐지해버렸죠. 예.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야 10년 전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때 뭐 최PD님도 패킹했을 텐데 뭐. 다 패킹 예. 업자들이었죠 뭐. 전 인원이 가서 네. 싸야 됩니다. 아유 그때 촬영장 우리 또 지하에 있을 때그 예. 옆에서 그 패킹 그 태핑하는 소리 그냥 시끄러워. 촬영할 때라도 제발 테이핑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그래서 우리 네. 촬영팀하고 패킹팀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째려봐 서로. 맞아. 아주 촬영할 때만 좀. 아 이거. 근데도 밖에서 한 번씩 나꼭 예. 촬영하는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는 콜트의 G 시리즈인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콜트의 이번엔 G200이에요. G200 디럭스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 G250을 할 건데 가격을 또뭐 패키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또 쳐낼 만큼 쳐내서 22만 4천 원. 뭐 약간 20년 전 그때 그대로 가격 동결이야 무슨. 그렇습니다. 추억의 가격 특집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예, 애쉬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콜트가 무서운 게 이런 부분이죠. 예. 이런 스펙을 이 가격대에다가 갈아 넣을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콜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있는데 뭐 우통 쓰고 이러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애쉬를 갖다 쓰고 예, 이 필러 가격에 또 쓰고 맞춘다라는 게 진짜 참 지금까지 구축해온 인프라가 예, 대단하죠. 굉장해야지 이게 이렇게 비용 절감이 가능한 예. 건데. 그렇습니다. G200DX 디럭스 모델 224,000원의 애쉬바디고요. 97cm 전장, 43mm 두께, 72mm 12플레이 뒷돌려로 굉장히 또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입문자한테 맞아요. 맞췄어요. 네네. 네, 바디 애쉬고요. 네,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넥이에요. 근데 충격적이죠. 애쉬가 충격, 오, 애쉬가 충격적인 게 네. 가공해가 더러워요. 애쉬가요? 예, 찢어져요, 찢어져 나무가.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계의 소모율도 엄청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그 캐나디안 하드웨이플은 진짜 그 흉기예요. 안 뽀개져요. 그렇군요. 거의 뭐 기계 소모율이 예, 높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맞췄다 뭐 이런 거죠. 네. 22만 24만 4천. 4천 원. 네. 되냐 이게?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에 42mm 너트너비, 지판공률 24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고요. 파워 사운드 HSS 픽업으로 정말 초심자들이 활용하기 아주 좋은 세트, 픽업 세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6 포인트 빈티지 트레몰로까지 아주 적절한 스펙들을 스트랩 형태로 고스란히 담아낸 모델입니다. 무게 미리 써놨죠? 한번 볼게요. 저 무겁다고 생각해서 파리를 썼던 저는 64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 그 하드메이플이라 꽤 무겁습니다. 네. 보기보단 무거워요. 네, 오늘 다 보기보다 무거운 시리즈라갖고 와, 아, 진짜 팔이야? 10g 차이. 와, 선생님 대박이시네요, 진짜. 그냥 이거 오늘 이걸로만 계속 무거워. 내가 맞히냐 해라 칠판이 맞췄습니다. 네, 3081. 야, 대단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 몰랐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 기계의 소모율이 얼마나 하겠어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야, 이거 사운드 그 애쉬 소리가 나야지 좋은 거겠죠? 예. 나네. 네. 이거 그 씩씩 하는 소리 있죠? 네. 되게 좋네. 우렁차고. 씩씩 이런 소리가 있죠? 야, 22만 4천원인데 싼 소리가 안 난다. 아, 약간 있다. 싼 소리 약간 있어요. 약간 브릿지 쪽으로 가면은 그 미들의 약간 그 못난 소리들이 약간 섞여 있긴 한데 22만 원인데 뭐 지금 마샬인데 마샬하고는 또잘 어울려. 이 가격대면 당연하게 나는 장난감 소리 같은 게 하나도 안 나네요. 미들 약간 좀 정제가 좀덜된 소리 살짝 섞여 있고요. 오, 애쉬의 매력이죠. 깨깨거리는 요 스토킹 느낌. 핸더 무시무시하네요, 게인.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우리 크런치 박스. 오, 좋아요. 이지롱. 역시 이펙트 잘 먹고. 야, 이건 뭐 거의 그런 느낌. 옛날에 통큰 치킨 나왔을 때그 동네 상권 다 말아먹는다고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의 막 문제를 삼을 정도의 거의 그 정도 느낌의 네. 이게 뭐 가성비의 수준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22만 4천 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야, 큰일이네요. 큰일이었다. 네, 일단 사운드 모니터 좀 네, 잘 보겠습니다. 마샬에다 놓고 이지롱 밟아서 We'll be right back.
뭐 흠을 잡자면 뭐 약간 가볍다? 기타는 무거워요. 네. 와, 네. 보완이 되네요. 네. 네. 소리가 약간 가벼운 느낌. 뭐 아 근데 진짜 가격을 아니, 일단 얘기를 하면 G 이 X 시리즈고 뭐 콜트는 약간 가벼워요. 네, 그렇죠. 네. 소리가 굉장히 부담 없고 딱 이제 초심자들이 하기 좋은 딱 정제된 그런 소리인데 정리정돈이 잘 된 소리인데 야, 이 가격대 이렇게 뽑으면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에피폰이 뭐 가성비가 좋고 뭐 그건 이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계의 가성비고요. 인간계 가성비. 이건 뭐 어떻게 한 거야? 안드로메다 나무를 어디서 소환을 하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나무 소환했으면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이게 주변을 살펴보면 꼭 이렇게 빠뜨린 게 있죠. 아, 내가 아이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아이고 저 뭐 이거 친구한테 저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했구나. 이런 거 좀 빼먹는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잊으신 거 없으십니까? 뭐 잊으신 거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예 브랜드 자체를 잃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이, 너무 홀대박도 있는데 이거? 네, 그렇죠. 네. 너무 좋다. 사실 뭐 기타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좋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가격 대비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뭐 아 개소리가 막 거짓말하네요. 예, 네. 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가성비의 그거를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 레벨을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도 이 가격대 20만원대 이쪽 언저리가 콜트를 따라갈 수 있는 가성비를 갖춘 브랜드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가성비. 물론 사장님이 가격을 좀 컷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얼마 컷도 안 했어요. 네. 아, 야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왜 600만원짜리 기타 가성비 안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600만원짜리 뭐. 네. 그거에 반대, 반대 개념인 거죠. 이것도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냥 가성킹의 필살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어떻게 하려고? 다음 거? 그건 뭐 그때가 지금 필살기 2 뭐 이렇게 하든가 필살기 네. 초필살기 뭐 이러든가 슈퍼필살기 네 진초필살기 이런 거 있죠. 네 옛날에 기터트리고 필살기 쓰고 네. 이런 거 있어요. 빨갈 때 기터트리고 필살기 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G200DX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야. 이게 지금 보면 있잖아요. 저기 저 존 페트루치지 코르스보다 싸거든요. 한참 싸거든요. 예. 이펙터 보드에 페달 보드 하나 더 넣는다는 느낌은 비슷하세요.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리뷰하고 가성비를 점수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타에서 좀 싸구려 소리가 난다, 날른다 이거는 다 가격에 묻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어쨌든 리뷰, 우리 리뷰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리고 250DX 모델 다음 시간에 288,000원이요. 288,000원인데요. 아메리칸 베이스드 퀼티드 메이플 탑을 올렸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헤드 매칭인데요. 네, 딱 보면은 약간 진짜 슥 보면은 오 앤더슨인가? 어저께 탐 앤더슨도 수입해? 네 근데 콜트예요. 네, G250DX 모델로 다음 시간에 초필살기 2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히어타임스 더블타임스